자, 20번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22번 문제는 일단 특징이 뭐냐면 보기가 한글이에요. 보기가 한글이니까 부담은 좀 적어요.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파악하고 싶다면 보통 첫 줄과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답이 되게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뭐를 잘 찾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 뭘 읽더라도 소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재와 관련해서 글자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 주장이나 의견이 무엇일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안 읽게 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 다시 안 읽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딱 보고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괜찮고 스킵해도 괜찮으니 무슨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은 10초 정도 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읽다가 이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난 힌드런스가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모르겠고, 일단 얘가 동사라는 건알것 같다. 자, 그럼 여기에서 힌더에서 나왔어요. 힌드런스라고 하면 이게 방해 요소란 뜻이에요. 자, 그럼 뭐에 방해가 되느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니까 창의적인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소재는 뭐냐면 창의적인 요소 또는 창의적인 능력이니까 창의적인 능력 또는 창의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자, premature. 이게 pre가 먼저라는 뜻이죠. 그래서 premature 하면은 너무너무 성급한, 빠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specialization, 전문화 또는 전문화가 되어서 그래서 성급한 전문화가 방해 요소인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성급했다.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창의적인 능력이 안 나오나 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사항이 IE가 뭐냐? 그냥 알아두세요.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indeed나 그 다음에 that is.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콜론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 표현으로도 즉 다시 말해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앞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즉 이렇게 조급하고 성급하게 전문화한다는 게 뭐냐면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교육의 방향.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한 가지 영역에 집중을 하는데 지나치게 일찍 결정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교육의 방향을 정하구나. 지나치게 일찍 한 가지 영역에만 집중하면 안 좋구나. 봐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however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근데 말이죠. 뒷문장 볼게요. Development of creative ability in one domain. 한 영역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enhance는 강화시키다니까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도 도움이 될수 있냐면 다른 영역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묶어볼까요? 다른 영역의 특징은 이것부터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그러나,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에서 뛰어나면 다른 영역에서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다? 플러스 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역접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것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어떤 거냐? 비슷한 능력을 필요로 할 때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lexible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왔다 갔다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하고 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일반적인 거 했다가, 그 다음에 특수한 거 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이고야, 요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helpful, 도움이 됩니다. 생산성의 말이죠. 끝. 그럼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flexibility,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flexible 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similar 한거 적용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excessive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문장에도 excessive에 밑줄을 치시면 과도한이라는 표현으로 빨리 잡아 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죠. 너무 전문성이 심하거나 과도하면 정보로 결과가 나와요. 어떤 정보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영역 바깥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underestimated, 과소평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뭐가? 생각이 굳어져요. 그 다음에 whereas, 반면에 excessive가 또 과도한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반화, 다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혼돈, 애매함, 거기다가 편협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excessive보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아, too much 하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보면 둘 다 안 좋아요. 위협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What should therefore be optimal? 자, optimal 하면 최적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크로스 도메인,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뭐냐면 support 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학생들이요. Taking up creative challenge, 뭔가 창의적인 것과 관련해서 도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특정한 영역에서, 그럼 특정한 영역에서는 도전하고 커플이 연관짓다란 뜻이니까 그것이랑 뭐를 연관지키면 되느냐? 장려하면 됩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뭐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내오는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어떤 영역? 다른 영역, 다른 디스플린, 전문 영역, 다른 일,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 영역에서 배운 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포트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서포트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문제점 뭐냐?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가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similar하고 flexible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서포트해야 된다. 끝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 안 나왔어요. 제거하셔야 돼요.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오답률 1위던데요. 교육과정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 다 나왔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5번 조기 교육을 하자. 이런 말 안 나왔어요. 프리머추어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했었죠.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여러분이 한글에서 틀리는 이유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헷갈렸다. 근데 내가 보니까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3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됐나요? 정답률 85%니까 이거 틀렸으면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기출문제 같은 거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What how result라고 해서 소재가 무엇인지 써보고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는 내가 한국말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한 줄씩 다 되면 난 그 지문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난 지문을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